네, 지난밤 뉴욕에서는 이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기술주들은 다소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주요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던데요.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화이자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기대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52달러로 예상을 했었던 주당 순이익은 1.62달러로 나타났고 238억 8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250억 6천만 달러로 공개가 됐습니다. 백신 판매량이 계속해서 높았고 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힘을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2022년도 연간 매출 전망치는 기대치보다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장 전 1.3% 내리기도 했지만요. 장중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 넘게 올랐고 또 시간 외 거래에서도 0.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스티로더입니다. 미국의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로더 역시 개장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67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1.9달러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 42억 달러로 기대를 했었던 매출은 40억 달러로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치를 밑도는 매출 실적에 에스티로더는 개장 전 거래에서 9%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4%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이 주가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여행 관련주입니다. 오늘 호텔 힐튼을 비롯해서 익스피디아 그리고 에어비앤비까지 다양한 여행 관련 회사들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힐튼의 조정순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또 매출의 경우에도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어닝 가이던스는 이 연간 매출 전망에 미치지를 못하면서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호텔 및 항공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익스피디아 역시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힐튼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숙박 공유 서비스 회사인 에어비앤비도 장중에는 이 힐튼과 익스피디아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5% 넘게 내림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요. 폐장 후 공개된 실적은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매출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이어지면서요. 시장 외 거래에서는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살펴봤습니다.